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인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작년 수능이 많이 뭐 어려웠다고들 여러분들 전에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능이라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 왜 그럼 학생들은 그게 어렵게 느낄까요? 자, 제가 볼 때는 이 공부의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만 고친다면 충분히 어떤 문제든 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국어라는 거의 본질을 먼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수능 국어의 본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문학의 지식, 절대 출제되지 않는다고요. 또한 문학, 여러분이 알고 있는 EBS 작품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변형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80분 동안 16페이지, 45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그럼 국어의 본질은 바로 80분 안에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읽기 능력, 독해력, 사고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암기 중심, 지식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스스로 읽어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수능 국어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제 강의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이 나와도 혼자 읽을 수 있는 논리적인 힘을 키워주는 수업입니다. 문학 작품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작품이 나와도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주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 강의의 어떤 모티브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든 풀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자, 내가 공부한 게 나올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갈때 무엇이든 나와라. 나는 풀어갈 수 있다. 풀어낼 수 있다. 즉, 뭐냐? 논리적인 걸로 풀어갑니다. 제가 앞에 논리란 말을 붙였죠. 이제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로 시작해서 논리를 끝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논리만 익힌다면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탐구, 논술, 수학 다 잘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제 강의 특히 이과생들 좋고요. 암기 싫어하는 친구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트레이드마크가 5, 6등급 친구들도 1등으로 가게 하는 강의라고 하거든요. 실제 여러분들 수강 펴는 거 종종 보시면 굉장히 급등한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의 상세한 커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1단계, 1단계가 기본 논리를 키우는 바로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초 강의로 국어의 정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예를 든다면은, 자, 우리가 현대시면 현대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논리. 그 해석의 기준이 보기를 기준으로 핵심을 잡아서 보기랑 보기를 풀어놓은 선택지를 가지고 그 기준 안에서 내가 어떤 시든 빠르게 해석한다. 고전시가도 똑같다는 거야. 고전시가도 고 뜻풀이를 시험에서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기, 현대어죠. 보기와 선택지를 통해서 그걸 기준으로 이 고전 작품이 아무리 처음 보더라도 이거는 이별이네? 그럼 이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고나 한자는 XY 치환하고. 왜 이렇게 가능하다고요? 논리. 논리란 어떤 기준 속에서 다른 것들을 읽어내는 겁니다. 하나의 범위가 정해지면 다른 것은 그 범위 안에서 움직여서 사고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학은 보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어의 정석에서는 모든 문학을 보기 보고 해석하는 연습, 그리고 올해 실전 수능 문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문학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떻게 글을 읽는가, 글 읽기 논리.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로, 저는 이제 철학책을 8권 쓴 철학 작가입니다. 한 3,0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은 어떻게 글을 쓰는가, 그 글쓰기 논리. 첫 문장이 뒷문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첫 문장의 범위에서 다음 문장이 뭐가 나올지. 그러면 첫 단락이 모든 단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첫 단락을 보고 뒤에 뭐가 나올지. 이런 글쓰기 논리를 배우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글을 쓰는 작가이면서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보다는 스스로 글을 읽어나가는 힘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읽은 책이 15,000권이 넘는데 저는 비문학에서 절대 지식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원까지 하면서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국문학, 문학, 작품, 지식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힘, 그것을 아주 심플하게 묶어서 보여주는 강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기존의 국어 강의와 또는 기존에 내가 국어 공부하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국어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찢어서 심화해 놓은 게 독서의 정석, 문학의 정석, 언매 매체의 정석입니다. 그러면 독서의 정석이라는 것은 이제 더 심화해서 한 문장을 봤을 때 한 문장의 부사어 때문에 뒷문장은 뭐가 나와? 첫 단락에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뒷단락에 뭐가 나와? 경제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문제 유형별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역별로 실전, 올해 수능뿐만 아니라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자 라는, 그래서 6단계로 세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을 잘 읽는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읽습니다. 그냥 문장을 쫓아가면 안 되거든요. 요즘 수능은 문장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 맥락 속에서 내가 논리적으로 글을 읽을 때 이 문장들과 변환된 선택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똑같은 문장이 그대로 선택지에 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변환됐다는 걸 알려면 전체 글의 논리상 이 문장이 핵심인지 아닌지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바로 독서의 정석에 다 있습니다. 자, 문학의 정석도 역시 똑같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더 단계를 깊이 해서 보기, 해석하는 방법, 보기 보고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소설이라면 소설을 시대별로 일제 있는 작품, 독재 있는 작품, 전쟁 있는 작품 별로 쭉 놓고 보기를 가지고 이번에는 지문을 빠르게 읽어가는 연습, 그리고 나서 실전 문제, 그리고 나서 서술 방식 등등 이런 식으로 여기도 5단계 방식으로 각 영역별로 현대시 5단계, 고전시가 5단계 이런 식으로 더 심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기존에 있던 국어의 공부, 잘못된 암기 중심, 뜻풀이 중심, 배경 지식 중심의 잘못된 강의에 벗어나서 때를 벗고 좀 더 심화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언어 매체도 역시 문법이 중심인데 문법도 유마, 비유마, 암기가 아니라 이 유마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례를 보고 그거를 분석하는 힘을 키워주는 원리입니다. 아, 이런 변화 과정을 통해 이런 애들을 유마라 하는구나지 유마는 뭐야? 라고 암기해서 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왜? 수능 언어 매체에서도 역시 이제는 유마, 비유마, 잠동화, 아는 문장에 뭐 명사절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보고 이거는 아는 문장이다. 이 중에 똑같은 거 찾아라지 문장 구조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는 논리적으로 자세히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걸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EBS 강의 합니다. EBS 강의는 하긴 하는데 초점을 두진 않지만 반드시 EBS 볼 거라면 이 강의를 통해서 꼭 공부를 한다는 거죠. 뭐죠? 자, 문학을 하는데 우리가 제목만 보고도 앞에 배운 논리를 다 이해해서 이 작품의 핵심은 뭐야? 그럼 뭐를 봐야 돼? 라는 거지 역시 똑같이 나온다는 전제로 이 작품이 나온다는 전제로 하나하나 뜻풀이 자세히 하는 강의가 아니라는 거죠. 뜻풀이는 해주지만 기준을 잡아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 작품은 이런 기준 속에 이렇게 봐야 돼 라는 전체 큰 틀의 핵심을 말해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N수생들이 이걸 들으면 그래 EBS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일일이 뜻풀이 암기하면 할수록 점점점 수능날 가면 막막해. 왜? 변형돼요. 뒤틀어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A라고 배웠지만 똑같은 작품이 나와도 절대로 수능에서는 A라는 선택지가 없다라는 거 제가 20년 동안 떠들어도 학생들은 안 믿습니다. N수생들은 알겠죠. 자, 이렇게 기본 원리 단계가 끝나면 2단계가 기출문제를 적용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를 제가 가장 강조하는 이유는 자, 어떤 사설 모의고사보다도 기출문제가 논리적으로 그나마 맞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100일 동안 출제 교수들이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만들어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을 무시하는 친구들은 사설 모의고사 쫓아다니는데 사설 모의고사의 논리가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수님들이 만든 그것도 수십 명이 달라붙어 만든 수능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능이 훨씬 당연히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수능에 있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문이 비문학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정답을 어떻게 찾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떻게입니다. 최인호 강의의 핵심은요. What, 뜻풀이가 아니고 How, 어떻게 출제됐고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답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 논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앞에 배운 거를 적용하는 거죠. 기출의 비밀 1.0은 기출문제 중에서 조금 쉬운 것들만 모아서 자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 원리를 보여주는 게 기출의 비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자 기출전문가 독서 1.0, 기출전문가 독서 문학 1.0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이제 최근 거 2019년부터 22년 요 3년치, 4년치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전문가 독서 2.0은 2010년부터 18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막 풀고 싶어 하는데 모의고사는 정말 수능 직전 한두 달 전에만 연습해도 되고요.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사설 모의고사 푸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능의 출제 논리를 크게 따라가지 못하고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지문을 보면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 수능 기출에서 과학 지문은 이런 패턴 구조로 전개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2010년부터 22년까지 하면 13년치를 본다고 친다면 12년, 13년치 보면 여러분들이 아 수능이란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구나를 머릿속에 논리 구조를 집어넣을 때 어떤 지문이 나와도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당하지 않고 논리 구조로 풀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제가 기출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전문가 독서 문학 1.0, 독서 2.0, 문학 2.0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전문가 한 7, 8년치 엄매 문법이 있고요. 기출 전문가 화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제 강의는 초반에 잘 안 듣다가 이제 여기저기 잘 안 되고 점수 안 나오면 최인호한테 오거든요. 그럴 때 그 친구들이 앞에 독서에 정석하고 문학에 정석을 많이 듣고 끝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원리를 가지고 직접 적용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다음에 기출 문제 중에서 다시 또 기초가 있으면 고난도 편을 뽑아서 기출의 비밀 독서 2.0 이건 비문학만 어려운 걸 뽑아서 놓은 거고요. 기출의 비밀 독서 3.0은 이제 초고난도 우리가 니트 중심으로 작년에도 니트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무료로 2022년은 시험 문제를 무료로 다 올려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이전에도 독서 스파르타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니트 지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독서 스파르타라는 독서 영역의 영역별로 지문 중심으로 놓고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문 지문에서도 철학, 그 다음에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눠가지고 깊이 있게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1.0은 자 쉬운 난이도들이고요. 2.0은 바로 니트까지 합쳐져 있는 영역이고 이건 벌써 한 10년이 넘었죠. 니트는 계속 제가 풀어왔고요. 근데 니트라고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수능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설프게 니트 덤벼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수능날 못 읽게 되는 거예요. 자, 3단계 이제 파이널하고 모의고사인데요. 자, 파이널에서는 파이널이라고 말하기 뭐라겠지만 좀 일찍 시작한 파이널인데 천기누설 1.0인데 이때는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우리 6월과 9월 모의고사 중요한 건 다 아실 거고요. 6월 모의고사의 논리 구조. 아, 가나형이네. 서론을 이런 식으로 내네. 그러면 그 패턴 구조에 맞는 것들을 제가 재구성해서 6월 모평을 완벽히 분석한 다음에 그거와 유사한 구조를 문제들을 가지고 집중 연습하는 겁니다. 천기누설 2.0은 역시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9월을 분석해주고 그거에 맞는 유사 패턴 구조를 가지고 동일한 걸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이널 원샷은 바로 시험 보기 한 달 전쯤에 3시간 정도 강의를 집중적으로 해서 저의 최고 핵심 원리들, 시험장에 써먹을 수 있는 핵심 원리들만 모아놔서 3시간으로 끝내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제 올해 제가 체인호 모의고사라고 해서 고난도 모의고사 1.0을 만듭니다. 이거는 6월 모의고사 대비 보기 전에 한 4회분으로 실전 연습하는 거고요. 체인호 모의고사 2.0은 역시 9월 끝나고 나서 고난도 모의고사를 또 아니 9월 보기 직전에 4회분의 모의고사로 직접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컬 모의고사는 이제 메가에서 만든 건데 요걸 가지고 집중력 컬 모의고사가 다른 모의고사보다 분명히 제가 단언컨대 질이 훨씬 좋습니다. 다른 사설 모의고사보다. 전 장담하니까요. 꼭 한번 강의할 때 이렇게 모의고사로 훈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전체 컬입니다. 그래서 자 논리를 익히자. 그런 다음에 논리를 기출에 적용하자.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육구도 분석하고 모의고사도 적용해보자. 이렇게 큰 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엇을 풀든 간에 우린 중요한 게 what이 아니라 무엇을 풀 것이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중요한 그 논리를 가르쳐준다.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른 선생님들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니까 여러분 강의 선택할 때 잘 맛보기다 들어보시기 바라고 요즘은 패스 시대인데 왜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 말만 듣고 자기 인생을 다른 친구의 말에 맡기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패스가 있다는 건 모든 선생님 강의를 다 들어볼 수 있잖아요. 특히 국어는 여러분들 알 거예요. 아무리 해도 오르지 않는 과목으로 소문이 나 있죠. 근데 그건 잘못된 소문이고요. 공부를 논리적으로 올바르게 한다면 암기가 아니라 일일이 뜻풀이 하나하나 뜻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지식이 아니라 EBS 암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성적만 오를 겁니다. 자, 누구 말을 만지 한번 보십시오. 수능이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묻는 시험이었던 거는 내신이고 학력고사였습니다. 여기 수능으로 바뀌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묻지 않고 사고로 논리력을 묻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은 아직도 뜻풀이 암기 지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일이 자세히 뜻풀이를 받아 적고 있다면 여러분의 스스로 잃는 힘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논리를 통한다면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저희 회사 로고 How and Why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 걸 스스로 분석하는 힘을 키우는 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에서 만납시다.